섹시야! 섹시야, 내 연 좀 찾아줘! 어, 연이요? 응, 저번에 가지고 놀다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 아, 그거 제가 어디다 치워뒀는데 어디 뒀더라? 아이, 빨리! 다들 기다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찾아드릴게요. 우와! 거기 있었네! 연 날려 보내시려는 거죠? 아, 맞아. 아, 그럼 서방님 성함이랑 생년월일 적으셔야겠네요. 그런 걸 적어야 돼? 그럼요. 그걸 적어서 날려보내야 서방님한테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날려버리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적어야지. 색시 것도 적어줄까? 어, 아니요. 전 됐어요. 서방님 연이니까 어서 서방님 거나 쓰세요. 아니야. 색시 이름도 적어서 색시한테 있는 나쁜 기운도 다 날려줄게. 내 연 찾아줬으니까. 네, 고마워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에이, 참, 금영이 너 때문에 우리도 연을 못 날려보내고 있잖아. 아, 미안. 연을 찾느라 늦었어. 근데 다들 연에다 이름을 썼어. 그럼 당연하지. 아, 금영이 너는? 응? 짠. 짠. 어? 근데 금영아, 서연화는 누구야? 우리 섹시 이름이지. 역시 금융이야. 자, 너를 연 날리자. 자, 네. 자, 자. 아, 너희들은 연을 날려 보내는 게 처음이지? 어, 왠지 마음이 이상해. 나도. 나도 그런데.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괜찮아. 형은 몇 번이나 날려 보냈어? 어? 한 세 번쯤? 연이 날아가서 안 보이게 되면 기분이 더 이상해질걸? 이상해지는 게 뭐야? 좋은 기분이야? 안 좋은 기분이야? 글쎄, 날려보면 알겠지. 이제 날려보낼까? 아! 자, 다들 길을 끝까지 풀어. 자, 계속. 자, 어서와서. 내 거 날아간다! 우리들 나쁜 기운은 몽땅 가져가라! 가져가라! 연을 날려보낸 소감이 모두 어때? 글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어? 얘들아! 어? 저기 좀 봐! 어? 저기! 뭐 하는 거지? 가보자! 그래! 아, 지금 자네들 뭘 만들고 있는가? 예, 달집을 만들고 있습니다요. 달집? 아, 그럼 여기에 달이 산다는 거야? 설마. 그렇습니다. 달이 산이 달집이지요. 달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지? 그치? 아유, 그런 말에 속을 줄 알고. 자, 아유, 속으시다니요. 달이 산 달집 맞습니다요. 여기 산단 말인가? 우리 고을에? 아니요, 우리 고을에 사는 건 아니지요. 그럼 도련님들, 이따 달이 뜨면 나시게 될 겁니다요. 아, 그래서 무슨 소비가? 아유, 무슨 소는 나는 그냥 건강이 최고지. 어서 가자. 어서. 어서 들어가요. 벌써 사람들이 꽉 찼네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 찼는데 우린 어디서 달맞이를 해요? 아유, 가만히 있어봐. 찾아보면 있을 게다. 자네도 요번 달맞이 때 떡두꺼비가 이 집이 좋겠네. 운세야, 여기다 자리를 적어라. 어떠냐? 여기서도 달은 잘 보이겠지? 네, 그러네요. 저봐요, 고모님, 섹시야, 달이 뜨기 시작했어요. 마님, 쇳내들은 저쪽에 가 있겠습니다요. 오냐, 그래라. 어머니는 무슨 소원 빚실 거예요? 아유, 나야 하나밖에 더 있겠니? 그게 뭔데요? 난 아는데, 길순 누나 시집 가게 해달라고 빚을 거죠. 금융이가 바로 맞췄구나. 아유, 어머니는...
용이는 무슨 소원을 빌 테냐? 저는 우리 장모님 병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빌 거예요. 어머, 서방님. 그래, 우리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구나. 그래, 소원은 잘 들었어? 아, 다들 여기 있었네. 금융은 찾아도 없더라. 어디 있었어? 아, 잘 맞이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야.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저 동그랗게 매달린 건 뭐야? 저게 달이래. 어, 달은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가짜를 달았나 봐. 이야, 예, 그쵸. 알쏘! 헤라디야! 와, 이제 달집을 태울 건가 봐. 어, 저 사람 운세 아니야? 운세 맞아. 아이, 어쩐지 급하게 내려간다 했더니 달집 태우려고 그랬구나. 자, 달구리야! 불 붙입니다! 달끄실러자! 달끄실러자! 맞아. 아, 근데 달집을 왜 태우는 거야? 그러게. 어, 궁금하지? 안 그래도 나도 궁금해서 아버님께 여쭤봤는데 화를 없애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달집을 태우는 거래. 그럼 달집은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집을 태워서 진짜 달한테 보내는 게 아닐까? 달이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어? 그럴 듯한데? 야, 만수 웬일이냐? 어, 그러게. 우와! 우와! 에쇼! 호라리야! 만수야, 네 머리가 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넌 머리가 타는데 뜨겁지도 않니? 좀 뜨겁긴 했는데 불 앞에 있어서 뜨거운 줄 알았지. 서방님, 이제 들어가셔야죠. 밤도 깊었는데. 알았어. 얘들아, 우리도 그만 가자. 그래. 그래, 달집은 잘 태웠느냐? 예, 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타올랐어요. 달집이 골고루 잘 탔으니 올해도 풍년이 틀림없을 거예요. 잘 됐구만. 어서 부럼 깨야죠. 그럼, 부럼 깨자꾸나. 오라버니, 이 호구도 한번 깨물어 보시겠어요? 응? 아닐세, 난 이 땅콩이나 깨물겠네. 아유, 오라버니도 이제 많이 늙으셨네요. 예전엔 이 호두도 거뜬히 잘 깨서 드셨는데. 어머, 그러셨어요? 세월에 장사가 있나 어디? 제가 깨볼게요. 아서라, 이다칠라. 호두는 너무 딱딱해서 못 깨물겠어요. 괜찮네. 그런데 땅콩이랑 호두는 왜 먹는 거예요? 웬거 하면 보름날 저녁에 껍질이 딱딱한 견과류를 이로 깨물어 먹으면 1년 동안 부스럼도 안 나고 치아도 튼튼해진다는구나. 그렇구나. 소리가 잘 나도록 깨물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도. 우리 길순이 땅콩 깨무는 소리에 오든 부스럼도 놀라서 도망가겠다. 그렇죠. 나도. 아유, 어때요? 아유, 제 소리가 더 크죠? 아유, 그래. 우리 금용이 소리가 제일 크구나. 오라버니, 올해는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겠네요. 그렇고 말고.